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한 지 2년 만에 10만 구독자를 모집하여 이렇게 은상을 받게 됐습니다. 실버 버튼이죠.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진짜 같으죠? 아, 뭐 제가 유튜브를 하는 동안은 그런 날은 울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기분만 내봤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구독자 400명을 목준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의사 락 이야기 승양섭입니다. 그럼 올해 2021년도에 할드락 음악계의 소식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끝나려면 좀 멀었지만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비드 그로 인해서 락카들의 모든 활동이 정지되고 콘서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었죠. 이것이 그간 미국에서의 환자 발생 그래프인데 작년 가을과 겨울 급증했던 환자 수가 그해 겨울에 백신 탄생과 함께 올 봄부터는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효과는 여름까지 갔죠. 드디어 봄부터는 락밴드들도 그간 못하던 콘서트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가 출현함으로써 가을부터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죠. 또한 올해 초에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은 체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항체 수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다시 환자 수가 늦가을부터는 작년 겨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병원에서 보는 코로나 환자는 거의 모두 여태까지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간혹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크게 아프지는 않죠. 부스터까지 맞은 사람 중에서는 제가 아직도 코로나 환자를 한 번도 병원에서 못 봤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부스터샷을 맞고도 코비드에 걸리는 사람은 병원 응급실에 올 만큼 아프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종이 유행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죠. 또한 연초에는 파이저로부터 새로운 효과가 좋은 코로나 바이러스 알약이 나온다고도 하죠. 이것이 코로나의 최근 동향이며 제가 올해 처음 본 콘서트는 바로 이거죠. 이 드림 티어러 CD에 친필 사인을 한 사람이 졸덴 로데스인데 그의 솔로 공연을 보러 갔었습니다. 혼자 피아노와 키보드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그는 거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에머슨 레겐 팔머의 키스 에머슨 그리고 예스의 리그 웨이크만 등등의 곡을 연주했죠. 좋은 콘서트였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함께 찍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실내에서는 모두들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제가 킹 크림슨 콘서트를 보러 갔었죠. 야외 공연인데도 관객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본 것이 산타나. 나이가 80인 그는 옛날과 똑같이 2시간 동안 연주를 하는 정말 끝내주는 좋은 공연이었죠. 관중들도 열광하고요. 그것은 실내였었는데도 마스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마다 그리고 동네마다 그 규정이 다 다릅니다. 제가 여름에 본 공연으로서 또 예스의 원래 가수 존 앤더슨의 공연을 보러 갔었죠. 예스에서 자이반 타이반으로 탈퇴한 그는 가끔 솔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등학교 학생들 락 아카데미라고 하는 음악학원 비슷한 곳의 학생들이죠. 그 아마추어 학생들과 함께 예스의 노래들을 했는데 프로 밴드와는 또 다른 신선한 맛의 연주였죠. 좋은 연주였습니다. 보여드리는 이것은 그 공연에서 셋리스트라는 것인데 이것은 연주할 노래들의 순서를 존 앤더슨이 적은 것이죠. 무슨 노래인지 자기 본인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서 바닥에 내려놓거나 스피커 뒤에 붙이거나 관객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것을 놔두죠. 쇼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것을 하나 구해서 여기에 이렇게 그의 친필 사인을 얻었습니다. 빨간 잉크의 글씨가 그의 사인이죠. 검은색의 글씨도 역시 그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쓴 것입니다. 올가을에 본 칼 팔머의 솔로 밴드. 그는 70년대의 대표적인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에머슨 레겐 팔머의 드러머이죠. 몇 년 전에 3인조 밴드에서 키보디스트 키스 에머슨과 가수 겸 베이시스트 그레그 레이기 죽고 난 후에는 그가 이렇게 혼자 솔로 밴드를 하면서 예전에 ELP의 노래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제가 저지 바이와 몇 년 전에 그의 솔로 공연에 갔다가 함께 찍은 것인데 칼 팔머는 이렇게 자기의 연주가 끝나면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고 사인을 해주고 하는 시간을 꼭 가졌었죠. 올해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비드의 영향이죠. 팬들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것은 올가을에 퓨전 재즈 밴드 스파이로 자이라 공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이 팬들에게도 큰 즐거움이었었는데 올해만은 그런 시간을 갖지 않더라고요. 따뜻한 벽난로 옆에서 이렇게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있으니까 땀도 나고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 뭐 혼자서 여름 맞는 것 같죠? 하와이안 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2월 추운 겨울이죠. 이때는 락 밴드들도 투어 공연하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락 음악보다도 크리스마스 캐럴을 더 즐기니까요. 락 매니에게는 우울한 계절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70년대 락커들도 이젠 80에 가깝고 많이들 은퇴하고 그동안 많이들 죽었습니다. 올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올 초에 돌아가신 분은 필 스펙터. 필 스펙터는 연주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틀즈의 노래를 그가 많이 프로듀싱하고 우리가 비틀즈 노래라고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필 스펙터에 의해서 작곡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은 필 스펙터와 존 레넌이죠. 그가 12여 년 전에 자기의 애인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형무소에서 수감 중에 코비드로 죽고 말았습니다. 코비드로 돌아가신 락커 중에는 한때 시카고의 기타리스트 겸 프로듀서였던 애덤 슐레진저가 있죠. 올 봄에 테드 뉴전트가 코비드에 걸려서 한동안 많이 아팠다 그러죠. 그는 남들이 다 맞는 백신도 맞지 않고 견디다가 코비드에 걸렸다죠. 완쾌는 했지만 올 여름에 그의 투어 공연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내년 초로 미루고 있습니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1970년도의 노래인데 영화 주제곡으로도 쓰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가 한국에서 크게 히트했죠. 이 노래를 부른 BJ 토마스가 올봄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웹사이트에서 제가 사둔 포스터이죠. 그의 친필 사인이 여기 있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치코리아가 올해 병으로 갑자기 죽었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치코리아, 스탠리 클락 등이 활동했던 그들의 밴드 Return to Forever. 이 액자에 들어있는 것은 그들이 사인한 티셔츠입니다. 치코리아의 7핀사일도 물론 여기 있고요. 찰리 웨슨, 롤링스톤즈의 드러머였었는데 그도 올여름에 죽었습니다. 길 브리지스,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사이키델릭 락밴드 레어 얼스의 색소폰이었었는데 그도 올해 죽었죠. 이 밴드, 레어 얼스라는 밴드가 지금도 있습니다. 활동이 많진 않죠. 그 밴드에서 이젠 오리지널 멤버들은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루이 클라크 일렉트릭 라이드 오케스트라의 키보디스트이고 이 밴드에서 오케스트레이션 편곡을 해주었죠. 그도 올해 죽은 사람 중 명단에 끼는데 그의 친필 사인이 이것입니다. 오래전에 그의 웹사이트에서 구한 것이에요. 더스티 힐, 서던 락 밴드 ZZ 탑의 베이시스트였죠. 그 역시 7월 말에 죽었습니다. ZZ 탑은 그 밴드의 기타 테크니션. 그 사람은 밴드가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기타줄을 조정하고 앰프를 조정하고 하는 그런 테크니션이죠. 그가 더스티 힐 대신에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ZZ탑 순회 경원을 그 직후부터 계속하고 내년까지도 공연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힐튼 발렌타인, 이 사람이 누구냐? 60년대 한국에서도 크게 유행했던 노래 The House of Rising Sun. 그 노래를 한 애니멀즈라는 밴드의 기타리스트이죠. 오래전에 제가 그의 웹사이트에 가서 CD를 산 적이 있죠. 그랬더니 이렇게 내 이름과 자기 이름을 이렇게 사인하고 제가 부탁한 대로 여기에 The House of Rising Sun이라고 적었죠. 그리고 이것은 그가 쓰던 기타 피크입니다. John Lawton. 그는 한때 Uriah Heep의 가수였죠. Jim Steinman. 사진에서 보시는 Midlof의 히트곡들은 거의 모두 그가 작곡해줬죠. 프로듀싱 해주고요. 그도 역시 올 봄에 죽었습니다. 보시는 사인은 짐 스타인만은 아니고 미드로프의 사인입니다. 캔사스의 오리지널 바이올리니스트 라비 스타인하르트가 올 여름에 죽었죠. 여기 보시는 것은 캔사스 멤버들의 이 앨범을 녹음했던 사람들의 친필 사인인데 제가 캔사스 웹사이트에 경매에서 구한 것이죠. 여기에 라비의 친필 사인도 있습니다. 라비 스타인하르트는 캔사스를 떠난 지 오래되고 캔사스는 올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투어 공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죽은 무디 블루스의 드러머 그램 엣지. 지금 보시는 것은 무디 블루스의 포스터입니다. 여기에 물론 그램 엣지의 친필 사인도 있죠. 그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2017년 그들의 초기 히트 앨범 The Day of Future Past 앨범 발매 50주년 이후를 끝으로 더 이상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디 블루스라는 밴드의 활동이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램 엣지가 죽은 후에 무디 블루스의 저스틴 헤이월드가 말하기를 이젠 무디 블루스가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무디 블루스의 두 가수 저스틴 헤이월드와 존 라츠는 각각 자기들의 솔로 밴드를 이끌고 무디 블루스의 노래들을 올해도 내년에도 하고 있죠. 내년 봄에 저는 존 라츠의 공연을 보려고 표를 이미 사두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는 이쯤 하기로 하고요. 올해와 내년에 락밴드들의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Yes! 여러분 이 밴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밴드의 공연을 한 20번은 봤을 겁니다. Yes가 올해 내놓은 그들의 앨범 The Quest라는 것이죠. 이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멤버들 중에서는 기타리스트 스티브 하우와 드러머 앨런 화이트만 남아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나이들도 젊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간 멤버들도 많이 바뀌고 그들의 음악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나온 앨범 The Quest는 뭐 제가 듣기에는 괜찮은데 이걸 좋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죠. 스티브 하우가 자서전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그의 친필 사인이 있죠. 특별 한정판입니다. 작년부터 미뤄왔던 예스의 투어 공연은 올해를 건너뛰어서 내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예스의 키보디스트 릭 웨이크만을 만났죠. 마스크를 못 벗게 해서 모두들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도 마스크를 해야 했습니다. 릭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저는 피아노 옆에서 마스크를 쓴 채 그리고 릭 웨이크만의 모자를 쓴 채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은 코비드 시대 이전인 2019년에 그를 만났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이번에 가지고 가서 그의 친필 사인을 여기에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키보드를 가지고 가서 여기에 도 그가 사인을 해줬습니다. 요즘 제가 블랙사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릭 웨이크만이 블랙사베스를 만났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도 다음번 블랙사베스 이야기에 실을 예정입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소식은 그동안 미루어왔던 로저 워럴스의 솔로 밴드 공연이 내년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고 3년 전에 그 티켓을 산 저는 로저 워럴스의 공연을 보는 것을 오늘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로저 워럴스는 지난 가을에 새로 결혼했죠. 그의 나이가 78세입니다. 올봄에 내놓은 데이비드 길모어의 싱글 앨범이죠. Yes, I have a ghost. 자기 딸도 함께 이 노래에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데이빗 길모어와 그의 부인 폴리 샘슨의 친필 사인이 있죠. 역시 70년대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제네시스. 오랜만에 이 밴드가 순회 공연을 했었는데 필 콜린스, 토니 뱅스, 마이크 로럴포드 등이 함께 모였죠. 드러머인 필 콜린스는 인젠 지병으로 드럼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무대 위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했다 그러죠. 그 대신 필 콜린스의 아들이 드럼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회 공연 도중 멤버 하나가 코비드에 걸려서 영국에서의 공연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필 콜린스가 이제 아프기 때문에 이것이 제네시스의 마지막 공연이라고 합니다. 제네시스의 또 다른 중요 멤버였던 스티브 해켓. 그는 제네시스를 떠난 지가 오래되지만 지금도 솔로 활동을 하면서 70년대의 제네시스 노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봄에 그의 공연을 볼 예정이죠.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작년에 스티브 하켓을 만나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가 코비드로 미국 전체에서 락다운하기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모든 공연이 그리고 모든 락밴드들의 공연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었죠. 다음 소식은 제스로터. 이 밴드는 그간 해산도 안 했으면서 10여 년 전부터 이안 앤더슨이 제스로터라는 이름 대신에 이안 앤더슨 솔로 밴드라고 명명하면서 활동했는데 사실 바뀐 것 이라고는 원래 기타리스트 마틴 바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은 원래 그대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안 앤더슨 솔로 밴드가 그냥 제스로트리였던 것이죠. 결국 내년부터는 다시 제스로트리라는 이름으로 돌아간
된다고 하네요. 한편 원래 기타리스트였던 마틴 바은은 자기의 솔로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 역시 내년 초에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올 예정입니다. 앨리스 쿠퍼, 미국의 헤비메탈 하드락에서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내년 봄에 저희 동네에 오시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표를 미리 사두었습니다. 레드 제플린, 이 밴드의 가수 로버트 플랜트가 내년에 공연 예정 중입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젊은 여가수 앨리슨 크라우스와 함께 공연을 하죠. 로버트 플랜트 혼자 솔로 밴드를 끌고 공연한다면 제가 보러 갈 텐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가수와 함께 듀엣으로 소프트 락, 블루스 등을 하니 저는 뭐 꼭 가고 싶은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가 지나간 한 해의 락 소식과 내년에 예상되는 소식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겨울철 감기와 코비드에 조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